취사자 마케팅 씨는 1도 보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쿠키 영상이 아주 예. 네, 저는 이번에 네, 성주신 역할을 맡은 마동석입니다. 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1편 앞에서 말했듯이 정말 큰 사랑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 저도 역시 2부가 너무 궁금해서 예, 빨리 보고 싶습니다. 아니, 무슨 생각하시면서 찍으신 거예요, 성주신? 울산바위죠. 울산바위. 네. 아, 여러분 진짜 울산바위 성주신. 네. 예, 신과 함께 인과연에서 가장 기대되는 뉴페이스 성주신 마동석 씨. 네. 성주신 어떤 인물입니까? 네, 사진 예. 아, CG예요? 지금 하정우 씨가 옆에서 사진 CG라고. 네, 저 포스터를 예, 팔 실험을 하던 중에 찍어서. 네, 성주신은 인간을 지키는 그리고 갓택신이고요. 진작에 저승에 데려갔어야 될 허춘삼 할아버지하고 손자 현동이를 지켜주는 그런 신입니다. 예, 전직 악은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네. 제 얘기인 것 같고요. 성주신 얘기인 것 같고, 예, 성주신은 이렇게 저승 차사들을 상대할 때는 막강한 힘이 있지만. 인간을 지키는 신이라 인간을 건드리지 못하고 굉장히 허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그래서 허약하고 비단결 같은 마음씨를 가진 네, 그런 신이고요. 네. 많은 수모를 당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 네, 그런 부분이 예, 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동석 씨 맞습니다. 이 진짜 성주신의 얘기가 맞는데 촬영하시면서 본인도 좀 어색한 순간들이 많았다고 들었어요. 예, 이렇게 약간 뭐, 예. 글쎄요, 이렇게 가벼운 힘으로도 굉장히 많이 허약하게 표현을 해야 돼가지고요. 네. 그런 연기도 처음 해보셨죠? 그렇게까지 허약한 건 처음이었어요. 그렇죠. 네. 아니 이분이 좀비도 다 없애는 분인데. 네. 네. 이렇게까지 허약한 모습은 처음이다. 신과 함께해서 만나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앞으로 며칠만 더 주세요.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고 관객분들에게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 신과 함께 인과연 편은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재미와 또 다른 울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네, 응원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